다행이고 뭐 다행이야. 멀쩡한 것이. 아, 없어. 태풍이 비껴가가지고 이상 없네. 중국으로 커진 태풍 덴무에 걱정이 많았던 재원 씨였지만 집도 기르는 동물도 모두가 무사하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 딸 남주를 데리고 독실산에 오르는 재원 씨. 덥다니 바람 한번 불어도 덥다니. 아이고. 사람들은 여기다 하나 이거 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이. 독실산 등산로에 표지판을 달기 위해 온 길이다. 이렇게 해서 묶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어째버려.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말이지. 자, 가다. 지금 산을 오르던 재원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남자 목이 어디 가려운 데 있어? 이런 데 시골에서는 이런 목이 물린 것은요. 자, 이렇게 좀 있으면은 안 가려워. 이게 뭐야? 이거 알잖아. 이거 무화과 나무. 아까 뽕나무 있지? 그것도 손가락처럼 생겼지?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됐다. 이렇게 탁탁탁.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시던 그대로의 자연 친화적 민간 요법이다. 안 가렵지? 해발 639m의 독실산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아, 힘들다. 힘들어. 다 왔다, 다 왔어. 기운 내라. 독실산은 늘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다. 자, 여기 다 왔어. 야, 섬거리. 저녁 때 옛날 엄마 아빠하고 한 거 있잖아. 이거 판자. 보이도 안 하네, 이제. 손님들 그러지, 관광객들. 이정표. 근데 다 지어졌네요. 항리 마을이야 적어졌고, 섬등반도 살펴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가족들이 함께 올라와 표지판을 붙였었지만 그새 다 지워져 버렸다. 여기 한번 하늘을 봐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워낙 울창해가지고. 그래서 이정표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 와보는 관광객들이라면 울창한 나무숲에 안개로 시야까지 흐리니 길을 잃기 딱 좋은 곳이 독실산이다. 이렇게 딸까지 데려와 표지판들을 달아놓고 보니 흐뭇하네. 흐뭇하고 아주 기분이 오늘 아주 좋구만. 아, 꼭 잡아. 꼭 잡고. 정상 독실산 해발 639m. 자, 올라가서 우리 만세 한번 부를까? 가오도 만세. 아베스 아빠가 먼저 손 잡아줄게. 자, 올라가봐. 그리. 이야. 자, 이어서 해야지. 이야, 이어서. 이야, 만세 한번 하자. 우리 기념으로 독실산 등반 만세 한번 할까? 자, 하나, 둘, 셋. 독실산 만세! 독실산 만세! 독실산 만세! 다 젖었네. 자욱한 안개 덕분에 옷도 신발도 다 젖어버렸다. 물 좀 한잔 마실까? 야, 덥다 더워. 그나 저나 저 뭐냐 이제 남주도 중학교 2학년인데 3학년 되면 이제 졸업하면은 뭐야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고 싶어? 외할머니 서울로?
외할머니 집인대로 학교 간다고? 고등학교? 그래, 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나리도, 그러면 너는 혼자 가버리면 나리는 혼자 여기서 살기 힘들잖아. 나리도 가려면 같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하고 아무튼 이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하고. 고등학교가 없는 가거도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고민이 재원 씨 집에도 닥친 것이다. 변함 없다. 섬등반도로 언제나 봐도. 섬을 떠날 수 없는 엄마와 아빠, 섬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 부모의 시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간다. 또 이제 육지를 나가게 되면 이제 할머니한테나 아니면 또 뭐 친척 집에 두고 가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죠. 이제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여건상 그러지도 못할 거고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그날 밤. 많이 먹게 생각나 커피. 뭔 커피를 건배를 해, 이 사람. 술을 못 먹으니까 건배를 해. 아이, 뭐했어. 뭔 커피를 가지고 건배해. 묘한 사람이구만. 이제 아직은 실감이 안 내는만은 그럼 두 놈이 이제 없으면 좀 쓸쓸하긴 쓸쓸할 거 같네. 아유, 뭐 없다고 생각하면. 아찔해, 나는. 벌써부터. 외로울 것 같아. 자네가 보는 길 대단해서 가고도로 이렇게 결혼해서 시집 온 것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인생이란 그래, 인생이란. 내가 감히 이제 인생 얘기란 아직 이른, 아직 나이지만은 그런 게 우리 사랑하는 모습이지. 만났다, 또 이렇게 잠시 떨어졌다가 또 만났다. 애들하고. 네, 뭐 보는. 그러나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인생이라고는 해도 늘 적응도 인정도 안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이별 아니겠는가. 딸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자신을 떠나보내며 울었을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 그냥. 밥 먹었어? 거기다 먹었어. 안 더워? 뜨겁지? 어머, 여긴 되게 시원한데, 바람이. 시원해, 바람이 얼마나 분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겐 늘 그립고 기대고픈 사람이 엄마다. 선미 씨는 오늘 밤 그런 엄마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다. 다음날 오늘은 단체 손님들이 민박을 찾아오고. 스킬을 너무 신나게 타가지고. 사모님 체질이야. 애기 엄마가 음식을 막 딸스럽게 해줘서 우리 여기 가격이 이 조건이 열악한 데도 손님마다 새롭게 반찬을 해줘가지고 이러는데. 손님이 많으면 제일 바쁜 사람은 역시 민박집의 안주인인 선미 씨다. 생선 따는 게 제일 힘들어서 막 장갑도 막 세 개 시켜가고 비린내가 싫어서. 전문가 다 됐어요. 고기 따는 거. 고기 따는 거 전문가 다 됐죠. 미역 따는 것도 전문가 다 됐죠. 저 가거도 와서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알통. 나는 인자난 노래 무엇이. 아직도 안 울었어. 여기서 여기 시집 와도 다 우제. 봐봐, 아직 너무 가는 사람이 서운하게 다 우제. 바다 생활도 무지하게 힘든 일이야. 나 그지라잉. 여자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게 되게 힘들지. 그지라. 다 뒤에서 뒷살 해줘야라. 남자들이 이렇게
멸치 잡고 고기 잡아도 다 유산.